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모처럼 만에 1.6%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오늘 1.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01원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정상화,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돌발 악재, 코로나에 대한 악재를 타고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소차 판매가 69%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14일 날 바로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가 오늘 1.6%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안에 내용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끌어왔던 주도주, 그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보다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기계, 그리고 철강, 화학 같은 조금은 종목 엉덩이가 무거웠던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까지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세를 좀 붙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뉴스를 하나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뭐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잠깐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일환으로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 미국 교육부 장관은 폭스뉴스와 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을 해가지고 학교가 가을에는 정상화하도록 할 계획이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증시 안에서도 항공주가 모처럼 만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워런 버핏이 항공주에 대해서 손절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역발상적인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런 항공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항공주에 대한 상승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정상화가 좀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볼수 있죠. 그럼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소외가 되어 있던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계, 뭐 화학 같은 조금 엉덩이가 무겁고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면 우리에 대한 수요도 다시 한번 더 살아날 거야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저런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청산가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BR 밴드가 상당히 낮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회사에 대한 뭐 이익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현재 주가 너무 과도하게 낮았기 때문에 대한 반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항공주는 예외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항공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앞서 봤던 뭐 기계나 철강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적인 수요와 맞물리는 부분,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과 상당 부분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꾸준한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악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폭과대로서에 대한 영향이 더욱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금리 결정을 할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금리라는 것을 마구잡이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몇번안 됩니다. 1년에 지금 보면
9번에 대한 금리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미 지나갔고, 나머지 이제 네 번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 안에서 7월 16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를 한 번 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금리를 외국 같았으면,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 같았으면 금리를 인하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무제한 양적완을 현재 하고 있고 모든 경기 부양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또 하겠죠.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공과 늘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부류가 있고 이제 꾸준하게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늘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이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기재부라든지 또는 이런 한국은행 이런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의 현재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겠나.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서 좀 더 유동성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뭐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대출도 규제가 되어 있는 마당에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대출을 규제해놓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아이러니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또 특히 강한 곳이 이런 한국은행이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를 좀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인하를 해야 되지만 한국은행의 결정은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또 우리가 이제 3월 달과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미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좀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대신에 올해 안에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주면 좋겠다.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9월달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난 다음 아마 10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8월 말이 되면 좋은데요.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월달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리 결정이 상당히 또 중요한 변곡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이 틀리길 바랍니다. 제 의견이 틀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한국판 UDL 관련인데요. 청와대에 오늘 브리핑을 같이 보시면 한국판 UDL은 국가 국력에 대한 결집 프로젝트다. 현대차의 정의성 부회장, 그리고 네이버의 한성숙 사장이 라이브로 연결되어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14일 한국판 UDL 국민보고대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현장 라이브 연결을 통해 기업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자, 경제 5호 단체장과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대표도 참석한다라는 내용이고 선도국가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와 그리고 네이버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판 요딜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차라는 것은 결국 그린 요딜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라는 것은 결국 디지털 요딜을 상징하는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린 요딜과 디지털 요딜이 큰 축으로 하나하나씩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14일날 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재료 노출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국력 결집 프로젝트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 가지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은 다시 한번 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도 요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이 뭐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서도 특히 이건 디지털 뉴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여기에 플러스로 그린 뉴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디지털 뉴딜 관련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어록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연료전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가스켓을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또 도달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유니크라든지 또는 JNK 히트라든지 또는 GMB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자 오늘 상한가를 가거나 많이 움직였던 수소차 관련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올라갔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동반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지금 이 수소차 안에서도 우리가 현재 과정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지금 이런 상하 프론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었다면 지금 수소차 섹터군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안 오른 수소차 관련주들을 봐야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기업들을 봐줘야 돼요. 지금 이미 상하프론테크는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부품이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타의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추세 자체는 우상향인데 그 우상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는 종목군들, 시장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종목군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부각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5G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5G 안에서도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 관련입니다. 와이파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에 우리가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 그림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자, 그 내용도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구축. 자, 요 내용이죠. 바로 이 5G 인프라 조기 구축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분야 자체가 이제 안전교통 등에 대한 분야에 5G 플러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 안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5G 관련된 망, 전국망에 대한 조기 구축. 자, 망이라고 보니까 망이라는 것은 결국 안테나나 또는 중계기나 기지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공공 와이파이. 자, 와이파이 별표 3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와이파이를 공공정보통신망을 확충하겠다. 와이파이를 통해가지고. 그 말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학교시설 같은 곳에 좀 더 빠른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에 따른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키워드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오늘장 관심 종목군들도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마찬가지 우리가 이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머큐리 같은 기업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와이파이 단말 같은 경우에 유무선 단말기를 이제 AP라고 하는데, 자, 일단 SK텔레콤이라든지 KT, 그리고 LG 플러스 3세 모두 다 공급한 업체가 바로 이 머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머큐리에 대한 엄마, 그러니까 모회사가 우리가 아이즈비전, 알뜰폰 통신사거든요. 그런 지금 이 업체는 이런 디지털 뉴딜에 대해 직접적인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한 개가 바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확대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위기가 결국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더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자, 영화테크는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기업의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약70%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자, 지금 보면 바닥권역부터 이제 바뀌면서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수소차에 대한 수출력이 나오면서 올라왔어요. 이 영화테크가 수소 상용차를 생산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에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55억치에 대한 계약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언론에 대해서 소개가 되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약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 95%, 93% 가까이 올랐고 지금 거기에 조정을 주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게 한 번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일 시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단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를 지금 다시 한번 더 붙이고 있는 양상이고, 2019년도 5월달, 4월달에 이슈가 돼서 올라왔던 부분이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 관련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 맞춰보더라도 일단 6월 26일날 이미 KT에 134억 원에 대한 와이파이 공유기를 공급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뭐 여기서도 보면 4월 29일날 공공 와이파이 세계 최초 설치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 머큐리가 이슈가 됐었고, 4월 16일날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여당에 대한 압승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도 총선 압승, 그게 이제 4월 16일이었죠.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횡보를 거치면서 못 올라갔고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저는 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이번에 반영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와이엔텍. 자, 현재 와이엔텍에 대한 시가총액이 2,300억이고요. 비슷한 규모의 코엔텍이 4,50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00억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와이엔텍은 상대적으로 2,300억이라는 건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소개를 해드렸던 KGETS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도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거지, 대신에 그에 따른 점유율도 물론 지금은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비슷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 와이엔텍이라든지 KGTS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KGTS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그림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이번에 신고가를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엔텍도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있다. 폐기물 쓰레기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쓰레기 대란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특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하는데 지금 쉽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그런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이런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또는 지속적인 개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같이 확인을 해 보셨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문자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나는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또는 종목에 대한 선정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 신청을 하시면 좀 더 할인된 혜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으로 증명된 최고의 수익률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분들한테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시간은 아침에 8시 반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방송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셔서 함께 내용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와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거기에 또 할인내역이 있으니까요.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